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 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